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여기 이 책상 아마 며칠 전에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김블루, 율루트, 꼬예유 그 세 명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세팅했던 컴퓨터입니다. 오늘 눈쟁이 초대 안 했는데 눈쟁이도 왔네. 지금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컴퓨터를 두 대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컴퓨터 두 대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들을 최대한 간소화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모니터 앞만 세팅을 할 겁니다. 네, 모니터 앞만 한다는 소리는 나중에 다른 작업도 더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PC들도 나중에 제가 커스텀으로 다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할 거고 오늘은 모니터 앞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모니터 앞은 저번에 김블루 씨 집에다가 세팅했던 게 USB하고 오디오 포트가 달려있는 모델이었고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모델은 PMA2 모델 USB하고 오디오 포트가 없는 모델이다. 그만큼 가격도 더 저렴한 모델이에요. 저번 그 김블루스 거기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게 이거 가리는 판이 없을까 말했었는데 이거 막는 그거 없을까요? 아예 막히는 좀 거슬려서 이것도 판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 판때기만 따로 빨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일단 조립은 이거 두 개 이렇게 겹친 다음에 이거 나사 네 개를 쪼옵니다. 이렇게 쪼은 다음에 이거 양면 테이프로 된 이거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요거를 나사 한 반쯤 풀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걸 수 있는 곳이 네 칸씩 이렇게 달립니다. 자기 책상이 좀 좁다면 여기다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좀 넓다 그러면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 요거는 이렇게 좀 좁기 때문에 위에다가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쇳덩어리를 위에 다시고 모니터함을 여기 좀 옆에다가 장착을 할게요. 이렇게 쪼은 다음에 중간 부분 꼽고 위에 부분 꼽고 네, 모니터함 장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김블루스 집에서는 이걸 설치를 안 했는데 꼭 설치는 안 해도 돼요. 꼭 설치는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설치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뒷부분에 이렇게 꼽혀가지고 이제 선들을 밑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해요. 선 정리를 할 거라면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함을 장착을 하려면 베사 홀을 장착되어 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보통 이제 가격대가 좀 있는 모니터들은 여기 모니터 스탠드를 장착을 해제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저렴한 모니터들은 스탠드는 여기 밑쪽에 따로 달려 있고 위쪽 부분에 베사 홀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베사 홀이 딱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요거를 장착을 해주면 돼요. 금방 뽑았던 그 나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사를 쓰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 나사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꼽으시면 모니터함 설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모니터 하나도 모니터함을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단은 이렇게 모니터 암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됐으니까 이 제품 스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 암은 22인치부터 35인치까지 모니터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34인치에 21대 9 비율의 그 와이드 모니터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웬만한 모니터는 다 장착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그 32대 9 비율의 정말 큰 모니터는 아마 장착이 안 되겠죠? 그리고 무게는 15kg까지 장착이 가능해요. 제가 20만원 아래에 있는 모니터함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15kg 정도까지 지지 가능한 모니터함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보통 한 10kg 초반 정도에서 한 10kg도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이 스프링 방식이나 가스 실린더 방식 두 개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모니터함은 가스 실린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스프링 방식을 사용한 제품들의 단점이 모니터를 장착할 수 있는 최소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한 3kg 정도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가벼운 모니터를 장착을 하면 이 높낮이 조절하는 부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힘듭니다. 근데 이 모니터함 같은 경우는 스프링 방식이 아니고 가스 실린더 방식이다 보니까 최소 모니터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니터를 사용을 하셔도 그렇게 들리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함 가격이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함도 급이 있어요. 5만원 아래 때 정말 저렴한 그런 모니터함부터 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제품도 있을 거고 10만원대 위에 고급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의 스펙은 그런 고급형 제품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겁니다. 근데 가격이 가장 저렴한데도 한 10만원부터 20만원 사이의 제품들 중에서 거의 톱급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카멜 모니터함이 이런 고급형 제품 말고 보급형 제품도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저도 모니터함을 처음 입문했을 때 카멜 모니터함 FMA 그 시리즈 모니터함을 사용을 했었는데 꽤 잘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카멜에서 가스 실린더를 장착을 하고 프리미엄 라인업을 만든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무튼 그거 말고 약간 소소한 장점이랑 단점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설치할 때 요거 정말 좋습니다. 보통 다른 모니터함들은 요 상판 부분이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니터함을 장착하는 요 나사 4개를 장착을 할 때 보통 모니터를 눕혀두고 요거를 들고 이렇게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함이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모니터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함을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판때기하고 상단 부분하고 분리가 되는 형태라서 요것만 장착을 해서 이렇게 똑 끼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장점은 딱히 더 없습니다. 네, 근데 모니터함은 모니터함별로 이렇게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없어요. 기능들 자체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안 되는 모니터함이 아닌 이상은 장점, 단점을 더 구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장점 말고 단점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아쉬웠던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선정리 홀이 나사 체결 방식이에요. 근데 나사를 풀려면 이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나사 방식이 아니고 만일에 이런 플라스틱을 그냥 이렇게 똑딱 해서 뺄 수 있게 만든 구조였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혹시나 내가 뭐 사용하다 케이블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케이블을 교체할 때 또 드라이버 찾아가지고 나사 풀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방식이면 똑딱 끝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지만 그냥 제 바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이거 인쇄하는 부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실린더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고개 이거 까딱이는 부분은 스프링 같은 걸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볼트와 너트를 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것도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조아놓고 이렇게 뭐 고개 까딱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갑자기 사용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저는 좀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솔직히 제가 이거 설치를 두 번 해보고 사용도 해봤지만 진짜 큰 단점이 없어요. 진짜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까지 만일에 내가 꼽는다고 하면은 원본이랑 요 꼽인 부분 색깔이 약간 다르다 그 정도랑 요거 장착하는 게 내가 수동으로 요 나사 4개를 쪼아서 장착을 해야 되고 양면 테이프까지 붙여야 됐다 그 정도? 솔직히 장착이 다 되고 나서의 기능적인 단점은 제가 봤을 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 말고 모니터함을 썼을 때 장점 크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공간 요 공간 정말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모니터 스탠드가 차지하던 쓸데없는 공간을 우리가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자기의 개인 짐들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에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으려면 식탁에 가야 된다 모니터함을 설치를 하신다면 키보드를 그냥 이 뒤로 밀시고 여기 밥을 딱 세팅한 다음에 밥 한 끼 뚝딱 하고 여기 딱 키보드 이렇게 딱 하면 식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이런 모니터 스탠드는 이제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모니터 높낮이 조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렴한 모니터들은 높낮이 조절이 없는 스탠드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니터가 막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모니터 잘 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이 막 작살이 난다고요. 근데 모니터함을 쓰면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30도인가 이렇게 고개 살짝 떨구는 각도로 해가지고 딱 세팅 딱 해두고 딱 하면 정말 목 건강에 좋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모니터 스탠드를 절대 사용을 안 합니다. 딱 모니터함으로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모니터 스탠드 두 개를 모니터함 두 개로 바꿔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눈쟁이 PC방 1호가 될 거예요. 1호점이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세팅을 하는 걸로 하고요. 모니터함을 장착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쪽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높이 되는 본체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깔끔하게 좋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